아,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네요. 네, 네 조금 기다리면은 좀 빠르게 나오더라고요, 생각. 긴장돼요. 네. 제발. 우리 친구들 잘 놀고 있나요? 우리가 그 정액 검사하면은 네. 양이 보통 1.5cc 이상이면 되는데 네네. 지금 최현준 씨는 지금 5.5cc, 5.5cc 정액량이 나왔으니까 네? 풍부한 검사하고요. 아, 잘 박수 한번 주세요. 엄청난데요? 내일처럼 기쁘네. 와. 아, 잘 됐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리고 이제 전체 용량은 3,900만 개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정상이라 하자. 근데 3,900만 개? 이게 정상인데? 근데 1억 6천만 개. 1억 6천만 개. 와. 야, 정자왕인데요, 정자왕? 정자왕. 야, 정자왕이에요.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돼요. 와. 아, 1억 6천. 아, 정자 왕이네. 1억 6천. 아래, 오빠 되게 좋아 보인다. 남자야. 남자 이 정도 돼야 돼. 근데 그 아내가 하는 일이 이제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쉬었으면 좋겠는데 새벽 시장을 가는 거예요. 새벽 시장을 가면은 거의 막 아침 막 5시 그때 들어오거든요. 좋지는 않잖아요. 네, 네. 밤이 되면은 또 만들어진 호르몬이 있고 또 잠을 자게 되면은 그것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 네.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임신의 가임성의 그 능력에도 문제가 있죠. 불규칙적으로 네. 살아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 네.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일을 좀 줄이시고 네. 밤에 하는 것을 조금 다른 사람을 조금 쓰시든지 네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도움이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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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이제 소희 씨가 또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, 그죠? 네. 갈 때랑 표정이 바뀌었어요? 소희 씨 어두워지죠. 네. 그래도 뭔가 검사를 표정이 좀 늠름하잖아. 네, 표정이. 거만해졌어. 어깨도 힘이 확 들어갔어요.